안녕하세요. YBM 멜리사 선생님입니다. 요즘은 매우 다양한 학원의 형태와 수업 방식의 영어 학원이 많은데요. 어학원부터 교습소, 공부방 등 형태도 다양하지만 1대1, 소규모, 그룹 수업 등 수업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학원, 어떤 수업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원장님들께서는 본인의 성향, 주변 환경, 조건에 맞게 학원들을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학원 수업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더불어 학생들의 관리 팁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학원 운영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어 학원의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식 수업, 그리고 자기주도 수업,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학원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은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실까요? 예전부터 가장 보편적인 수업하는 방법이 강의식 수업이죠.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이 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페어워크나 그룹 액티비티 하기 좋죠. 특히 스피킹 수업이나 문법 수업에 좋은데요. 함께 공부하니 학생들 간 동기부여, 경쟁력도 생기죠. 그러나 학생들이 두 명만 있어도 레벨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룹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레벨 차이로 교재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강사, 교실수, 시간표 등등 조율이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지휘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자기주도 수업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자기주도 수업이란 학원에서 말하는 학생별 맞춤 수업 학습인데요. 한 반에 학생들이 각자의 레벨에 맞는 교재로 개별적인 진도를 나가는 수업 방식을 말합니다. 각자의 교재로 레벨을 정하다 보니 많은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한 분이 한 반의 모든 학생들의 진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사도 필요 없고 교실도 한두 개 정도만 필요하죠. 이 수업은 주로 파닉스나 리딩 또는 라이팅 수업에서 좋은 예시인데요. 물론 이 수업은 몇 가지 단점을 잘 컨트롤하면 정말 좋은 수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전체 수업 시간 중 혼자 읽고 듣고 하는 부분이 많아 지루해할 수 있는데 반면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의 교재를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매우 바쁘시겠죠. 교재로만 수업하는 것보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간혹 학부모님들이 밖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학년별 구성이 아닌 레벨별로 반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학생 간의 수준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 반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래도 잘하는 학생들 그룹에 맞춰 교재를 선택해서 수업을 했어요.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이나 보강, 워크시트 등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숙제도 그래서 공통 숙제와 개별 숙제로 나누어서 배포한 것 같아요. 개별 숙제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워크시트 등 다양한 숙제를 구성해서 나누어줬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학원에 학생들이 적어 초등, 중등, 고등부 수업을 모두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초등이나 중등, 아니면 중등이나 고등 이 두 개 그룹을 수업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도 수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잘 배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학생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다른 학생들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요. 저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일리 스터디 플랜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더니 훨씬 수업하기 편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 프로그램과 음원 등을 활용해서 듣기를 많이 하니까 수업 효과도 좋았고요.
학생 수업 체크를 하실 때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이동을 해야 수업이 어수선해지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교실 구조가 자기주도 수업의 전형적인 교실 형태고요. 옆에 보는 표는 제가 만든 데일리 스터디 플랜인데요. 하루 학습 내용을 스텝별로 리스트업한 후 학생들이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면 선생님들이 훨씬 수업하기 편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초등학생들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숙제, 지각, 결석 체크입니다. 의외로 기본이지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꼭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몇 달째 학생이 같은 교재, 같은 반에 있다면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돼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프로그레스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매달 테스트는 본다고 하는데 학부모님께서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소 한두 달에 한 번은 전화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장님께서 공간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자습, 보충, 보강을 해주시는 것도 학생 수 늘리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 원장님이 하고 있다 충분히 어필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학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라고. 학생, 학부모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사실 100점만 줘도 100점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변형이 가능한 챌린지한 내용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수준보다 높은 어휘나 독해 교재를 학습하게 한다거나 이 학원에서 장기적으로 학습하면 발전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본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반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민은 늘 숙제죠. 그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는 어렵지 않고 지겹지 않다라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초가 부족한 단어를 꾸준히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많이 읽게 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주는 부분 명심하세요. 오늘은 학원의 수업 형태와 학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던 간에 그 부분에서 우리 학원이 차별화를 찾아서 꾸준히 개발하시면 나만의 스페셜한 학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시장 조사하시면서 학원 점검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하는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